오빠, 차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카푸어 새끼들이 뜯어먹기 더 좋아. 가오한 개만 있어가지고 자존심 살살 긁어주잖아? 그러면 장기라도 팔아서 퍼다주는 게 카푸어 새끼들이야. 인스타에서 있는 척하는 애들은 99% 거지 새끼들이야. 5천만 원만 뜯어먹고 버릴 거야. 정신 같은 카푸어 새끼. 오빠 어디 사는 거야? 청담 자위. 청담 자위? 오빠 자위남이었어? 엄청 부자구나? 볼수록 이용해 먹기 좋단 말이지. 이게 내 잔액이야. 오빠 20억 있어? 미리 포토샵 해두길 잘했다. 오빠 샤넬 가방 사는 거는 밥 먹듯이 할 수 있겠네. 아, 다음 주 생일인데. 샤넬 가방이 좀 필요한데요. 급 S급으로 한번 구해줄게. 형이야, 전문 감별사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갤러리아에 전화해서 다 얘기해놨으니까 너네 집 주소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영화 볼래? 와, 씨, TV도 있네. 와, 씨, 난 반지하 사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네. 어? 뭐라고 오빠? 훨씬 좋다고? 아니? 좁다고. 좁다고 집이. 당연하지. 오빠는 청담 자위 사는데 원룸 오피스텔 사는 나랑은 비교가 안 되지. 그치. 다음에 청담 자위 놀러와. 나 화장실 좀. 집 좁다에서 집 좋다. 와씨, 나님 순발력 싹 찌렸다. 와씨, 말이 씨가 된다고? 오늘 바로 눕힐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진짜 바로 이루어졌네. 와씨, 나님 순탄한 인생 개 싹 찌렸다. 근데 혀 닦는 소리 여기까지 들어. 기대 잔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놀 거거든. 일단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어? 중심 같은 카푸어 새끼. 오, 섹시한데? 와, 씨. 오늘 나님 새끼 싹 찌렸다. 어? 어쭈, 요것 봐라. 아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까지. 잠깐만, 오빠. 뭐가 그렇게 급해, 오빠? 아니, 난 너가 너무 예뻐서. 아니, 오늘 어차피 오빠랑 나랑 밤새 같이 있잖아. 아, 난 그래서 그냥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었지. 아, 그래? 그럼 술 마실까? 집에 술 있어? 아니, 술 없지. 오빠가 사다 주라. 아씨, 왜 또 나보고 사달래.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진짜. 이씨. 그래, 그럼 뭐 소주 마실래, 맥주 마실래? 어? 소주, 맥주? 오빠 지금 장난한 거지? 어? 장난? 뭐가? 오빠, 나는 클럽이나 라운지 가서도 아르망디 아니면 안 마셔. 아르망디? 아르망디가 도대체 뭐야? 아이씨, 일단 아는 척 해야겠다. 아, 아르망디? 너 아르망디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그래, 그럼 그거 먹자. 오빠도 사실은 아르망디 아니면 술 안 마셔. 역시 오빠는 부자라서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럼 오빠 청담 자위 살고 포르쉐 카이엔, 벤츠 CLS 타는 사람 알잖아. 진짜 오빠 최고. 짱 멋있어. 순진한 년 왜 이렇게 귀엽냐.
속는 척 하기도 힘들다. 카푸어 새끼. 나 잠깐 화장실 좀. 아르망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씨발 100만원이 넘어? 아니 무슨 술이 100만원이 넘어? 지금 나한테 100만원이 넘는 술을 사오라는 거야 쟤는? 아이씨 저거 완전 미친년 아냐. 아씨 좆됐네. 어떡하지? 많이 기다렸지? 거의 다 마셨네? 아 엄마 왜 이렇게 급해.